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여는 먹으면서 머리 안 아프고 쉬운 솜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석호 넣으면서 탈리아만 붙으면 웬만하면 안 겹쳤을 때 삼성이 나와요. 그걸로 게임을 이기는 겁니다. 자, 복제기 출발했을 때는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 원래는 돈이 부족한데 아이템 대신에 돈이 한번 나왔어요. 자, 우선 말파탈리아 잡아주면서 이러면 이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이템 대신에 돈만 나오네요. 자, 나서스가 이성이 붙은 것 보니까 빛비늘의 석호 빌드업이 될 확률이 큽니다. 어? 판도라 대기석? 자, 지금 이 그림이 얼마 전에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수호자에다가 딜러가 없다 보니까 탈리아 넣어주고 딜러로 쓰면서 자, 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서스가 이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랭가를 돌리면서 볼리베어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팔고 이자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볼리베어가 나오더라도 잭스가 없습니다. 자, 이거 나머지 다 팔게요. 자, 이 판도라 대기석을 먹었을 때는 이 스테이지를 5연패 때리면서 돈을 많이 모아주거나 혹은 다 이기면서 7레벨 때 50킴 리로를 통해서 삼성을 찍거나 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코 삼성을 찍는 덱입니다. 자, 이번엔 신기루 효과가 전기 과부하예요. 이 전기 과부하일 때는 다이아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을 찍을 수 있는 덱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아. 자,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하는 자야. 근데 자야는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사코 삼성이다 보니까 이자가 안 깨지는 선에서만 돌리는 겁니다. 자, 또 삼성을 찍을 수 있는 유닛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닐라, 뭐 자야, 제이스 이런 것들 잘 안 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쌩쌩이가 빨리 나오면 뇸뇸이 삼성을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요즘은 뇸뇸이 삼성 보는 것보다는 그냥 사코 삼성 보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그냥 수호자에다가 탈리아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팔겠습니다. 자, 딜러는 이성 붙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여는 출발이다 보니까 여는 딜러로 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다이아가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아한테 아이템을 주기 전에 존올 유닛을 잡아놔야겠죠. 자, 이번에 빛비늘이 황슬지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볼리베어한테 아이템을 주면서 가다가 넘겨주는 거일 것 같아요. 극초반 단계에서는 이제 탈리아, 카이사 이런 유닛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술사 문장 같은 거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에 뒤집개는 패스. 그래서 지금 이제 3원짜리 장갑이나 BF 자,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5연패를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막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먹으면은 진짜 1등 확률이 거의 80% 넘어간다고 했죠. 자, 여기서는 그냥 5레벨을 바로 찍는 것도 좋아요. 5레벨부터는 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에 넣어주면서 전기과부하 받아주고 자, 지금 석호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호자 한 마리 더 넣겠습니다. 자, 카인사가 딜러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돌릴게요. 자, 잭스를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선택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플레이는 약간 잭스를 기대하는 운에 기대하는 플레이고 카인사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석호가 나왔을 때 바로 빌드업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빌드업입니다. 자, 잭스 안 나왔고요. 자, 자크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사수호자 빌드업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템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질 거예요. 자, 이러면 다시 40원 이자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호자라는 기반이 잡혔으니까 앞으로 딜러만 좀 자연스럽게 나와준다면 7레벨 때 돈을 모으면서 삼성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바닥을 쳐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자, 특히나 아이템이 쇼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다이아가 됩니다. 자, 물론 빌드업 자체가 수호자가 아니라 뭐 별이나 석호였다면 탈리아나 럭스한테 쇼진을 줄 수가 있었겠죠. 자, 지금 제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나온 사코호스트 유닛을 삼성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 제이스는 핵심 유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돌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이스가 완전히 빈집이라면 삼성을 찍어도 되는데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시오유 덱이 많아요. 자, 시오유 덱은 사이펜이랑 섞어서 가거나 아니면 제이스를 쓰면서 형변을 쓰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이스가 겹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돈 안 나왔으니까 2원짜리 다 버리고요. 자, 또 시작해 볼까? 자, 빛비늘 아이템이 황술지다 보니까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이거는 그냥 레벨업을 하면서 판테온을 전사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판테온 돌려가지고 딱히 찾을 만한 4원짜리 유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이제 BF 여는 망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자야 같은 딜러를 써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상황이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3스테이지, 그러니까 3-3까지 맞은 다음에 7레벨 때 바닥을 쳐야 됩니다. 자, 일단 황술지면은 수호자 기반이니까 이다스를 쓰면서 황술지를 얻고, 자, 그걸 이용해서 다이아한테 주는 게 좋아 보이고, 자, 두 번째 증강체는 사냥의 전율을 먹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한 마리로 좀 오래 버텨야 되고 나중에 삼성 찍었을 때도 한 마리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피읍에 관련된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은 굉장히 잘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술지판에는 진짜 빛비늘이 빨리 나온 사람이 유리해요. 자, 브라움 잡아주고, 아, 이번에 근데 쌩쌩이랑 뇸뇸이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면 삼성을 찍어도 됐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돈이 남으니까 눈으로 좀 돌려주면서, 자, 다음 턴에 넣을 게 나올 때까지는 자이라를 쓰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3스테이지 때 자연스럽게 다이아가 나와서 게임이 굉장히 잘 풀렸었죠.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도 기반 자체가 수호자다 보니까 뒤집개를 이용해서 수호자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그냥 망토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망토를 가지고 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판테온인 거, 두 번째는 용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자, 7레벨 찍고 이제 돌려야 됩니다. 잭스 나왔으니까 볼리베어 넣어주면서 빗빈을 받아주고요. 자, 용은 잡으면서 돌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이아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연패 중이니까 무리하면서 갈 필요가 없고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이러면 황술지에다가 피바라기를 주도록 할게요. 자, 템은 진짜 나오는 거, 만들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아무거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근본템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아이템을 소모해야 잘 버틸 수 있을까, 그것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자, 판테온도 그냥 버리면서 돌리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이아 나왔죠. 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돈을 조금만 더 써줄게요. 지금 볼리베어한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넘겨주는 게 좋고, 이성작이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더 쓰는 겁니다. 자, 볼리베어 나왔고요. 진짜 이성이 너무 안 붙죠. 근데 여기도 연패 중이니까 덱 구성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다이아가 조금 잘 나왔으니까 기반 자체를, 자, 수호자에다가 다이아로 완벽하게 조합을 짜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전기 과부하다 보니까 겹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삼성 찍어버리겠습니다. 자, 다이아 들어가니까 좀 많이 잡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냥의 전율을 먹는 거예요. 야, 이거는 솜을 잡아놨어야 됩니다. 제가 얼타고 있었네요. 자, 일단 레오나 브라움 이성 붙었으니까 수호자를 바꿔주면서, 자, 지금이라도 용을 찾아가지고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도 한 번에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는 거고요. 자, 돈은 진짜 막 써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시오유가 이성인데 시오유 이성을 그냥 붙여주도록 하고요. 이건 돈을 더 써야 돼요. 자, 언제까지 쓸 거냐면 이다스가 나오길 때까지, 혹은 다이아가 이성이 붙을 때까지. 자, 이다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잭스 볼리베어를 빼주면서 이다스가 들어가면 사수호자가 완성이 돼요. 자, 이러면 오비비늘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나서스랑 바꿔주겠습니다. 자, 템 처리가 좀 애매한데 태블망은 확정이고요. 자, 대천사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소모할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젠 더 맞으면 조금 위험하겠죠. 근데 맞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는 조합이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돈을 써주는 게 좋고요. 자, 황슬지를 이용해서 지금 전투 끝날 때까지 제가 돈을 안 썼고, 자, 이거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이아가 나왔네요. 자, 최고의 친구도 좋고요. 보석 연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물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보석 연꽃을 먹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건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2성 붙었고요. 자, 원래는 조합이 완성됐으니까 돈을 조금 천천히 쓰려고 했는데 다이아 1성한테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팔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2성 다이아가 나왔을 때 그냥 다이아를 교체하면서 돈을 아끼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돈을 써가지고 다이아 2성을 붙이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황설지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약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혹시 모릅니다. 오, 이겼죠? 자, 저희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오, 한 마리 남았고요. 자, 그냥 바닥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면 4대 3대 다이아 3성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4스테이지 초반 때는 용의 2성이 붙어있으면 전기 과부하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8레벨을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증강체죠. 자, 이것도 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거는 벨트를 갖고 오면서 그냥 구원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다스도 붙었고요. 지금 당장에 수호자를 만들어봤자 육수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호자보다는 구원이 더 좋습니다. 아, 이거 4스테이지에 뽑아가지고 약간 신기록 세우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신기루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신기루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잘 큰 상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하고 있는 덱의 단점은 갇히면 때리지 못합니다. 아, 근데 졌네요. 자, 다이 안 나왔고요. 자, 돈 또 써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솜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2덱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삼성을 보니까 상대방도 삼성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견제를 잘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솜이랑 다이아가 삼성이 같이 만난다면 다이아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 삼성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솜덱을 할 때 다이아가 카운터라고 맨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솜이 용을 잘 못 잡아가지고 다이아가 안 죽습니다. 나왔고요. 자, 라위는 필요 없으니까 돌리고. 자, 구원의 용발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 이다스한테 용발을 주면서 자, 구원의 구인수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은 전부 다 라칸한테 몰아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증강체가 두 번이 나왔는데 두 번 다 지금 1등 확정이에요. 이거 진짜 질 수가 없겠죠? 자, 이거 배치를 위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냥의 전율에 피바라기에 있어서 앞에 가면 더 빨리 잡아요. 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판도라 대기석이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영이 조금 다른 겁니다. 막 8레벨, 9레벨까지 그냥 가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8레벨에 넣을 수 있는 세라핀 하나 잡아두고요. 자, 다음부터 앞으로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볼게요. 살짝 불안해요. 뭐 사이펜이나 시오유 같은 거한테 물리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위로 올릴까? 또 전기과부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전기과부가 터져요. 자, 이젠 돈 써봤자 할 게 없다 보니까 80원까지 모아주면 되겠죠. 자, 한번 살짝만 위로 올려볼게요. 약간 무서우니까 완벽하게 혼자 놔두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센 곳이에요. 자, 전기과부하 다 터지고요. 아, 이거는 위로 올려도 되겠다. 피가 안 답니다. 자,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벌써 7레벨에 70원이 넘게 있어요. 자, 저희가 딱히 먹을 아이템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효진을 갖고 오면서 자, 효진을 먹었으니까 뒤로 빼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으면 맞으면서 마늘을 빨리 채우니까 앞에 놔두는 건데 자, 쇼진을 먹었으면 또 다이아를 뒤로 빼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주물력이 높으면서 전투 구도가 오래 가지 않다 보니까 대천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쇼진의 피바라기 이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스킬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쓰면 게임이 끝나는데 굳이 대천사를 줄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아오시 한 방에 죽었고요. 자, 이렇게 놔두면 1등이 확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점이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세라핀이 2성이 붙었으니까 8레벨 찍어주면서 투입을 해주고
자, 이제 저를 이길 수 있는 덱은 약간 뭐랄까 5코 삼성, 그러니까 8코 삼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등이 되게 잘 풀렸으니까 1등이 뭐 휘바나 아우솔, 아우신 그런 거 삼성 찍어 오지 않는 이상 진리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거의 한 방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피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늘 혐오자라서 피가 잘 안 다나봐요. 자, 이 비늘 혐오자 같은 경우는 용한테 맞을 때 피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쇼진을 먹고 뒤에 놔두려고 했지만 그냥 앞으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근데 이제 8코 삼성도 조심해야 되지만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우솔이랑 아우신을 둘 다 쓴다면 그게 그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솔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는 잘 잡지만 한 마리를 잘 못 잡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신 같은 경우는 한 마리를 진짜 잘 잡죠. 자, 우선 이렇게 앞배치 해주도록 하고요. 자, 침장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좀 위험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 쓸게요. 자, 이제 9레벨을 갔을 때는 바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자, 신비술사까지 들어간다면 완벽해질 것 같고요. 자, 9레벨을 찍을 수 있는데 9레벨 찍어봤자 들어갈 게 없고요. 자, 3등분은 둘 다 못 이긴다고 판단해서 지금 나가셨습니다. 어? 자, 이게 중간에 나가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둘 다 지금 한 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9레벨을 찍어주면서 제이스를 그냥 잠시 투입을 해줄게요. 자, 지금 상대방이 아우솔을 아우신으로 바꿨는데 저거는 판단 믿습니다. 자, 저였다면 쉬바나를 버렸을 것 같아요. 이게 아우신으로는 잡을 수가 없죠. 자, 바드 침장까지 갖고 오면서 완전히 약점 없애고요. 물론 여기에서 거학이라는 아이템이 있었다면 그거를 견제를 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삼성을 한 게 더블 수가 있는데, 아니면 브라움 레오나 같은 걸 버리면서 뭐 사용덱으로 바꿔도 되고요.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습니다. 자, 이제는 아오신 이성이 붙어 있고요. 자, 침장 맞았죠? 자, 이렇게 침장 맞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아, 근데 생각보다 테라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아, 테라가 안 죽는다. 자, 만약에 테라가 저렇게 어그로를 잘 끌어주게 된다면 아오신이 궁을 썼을 때 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이다스 삼성 한번 노려보고요. 자, 이렇게 7원짜리 용들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 지금 아오신이 위치가 굉장히 좋으면서 침장을 맞지 않았습니다. 자, 졌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배치를 일부러 봐준 겁니다. 이거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일단 아무리 다이아가 삼성이어도 침장을 맞지 않으면서 배치만 피한다면은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판에서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저런 상황이 나왔을 때 포기를 하지 않겠죠. 자, 이게 다이아가 삼성이 나와 있어도 또 다이아가 나오는구나. 자, 이것까지 두 가지 배웠고요. 자, 이거는 침장을 왼쪽으로 가주는 척 하면서 다이아를 그쪽으로, 그러니까 침장이 없는 곳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면 아오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오신 바로 맞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 침장을 맞추거나 다이아가 때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오신이 왼쪽으로 가든 중간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오든 결국에는 뭔가는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에랑 같은 상황이라서 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라이트하게 했는데,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사코나 용을 삼성을 노린다. 자, 그리고 이제 7레벨 단계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다 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이 증강체는 나올 때마다 1등이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